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임소연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며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닥터 부민의 처방전,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도 부민병원의 김철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네. 지난 편에는 이 자궁근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궁근종 검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근종 검사 방법 조금 특별한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예, 그 자궁근종의 1차적인 그 검사 방법은 일단 환자의 증상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초음파 촬영입니다. 초음파 촬영인데 초음파 중에서도 복부 초음파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질식 초음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것은 복부 초음파로 이렇게 촬영 가능하지만 보통 적은 크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질식 초음파로 충분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난 시간 편을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2년마다 하는 그 검진하러 가서 자궁경부암 검진 가서 꼭 초음파도 같이 받아라. 그렇죠.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여성들의 때문에. 여성들의 검진 때 자궁경부암의 세포검사뿐만 아니고 초음파 검사, 특히 질식 초음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초음파 검사 꼭 메모해 두시고요. 자, 검사를 하고 나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어떠한 환자들은 자궁근종이 있는데도 좀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금만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겁난단 말이에요. 진짜 지켜봐도 되는지. 대부분의 근종이 있는 환자분들은 지켜보는 추적 검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 근종이 아주 크다든지 또는 근종이 위치가 안 좋아서 계속 하혈 한다든지 그때는 수술 경우가 되겠죠. 아, 그러면 선생님 근종 자체만으로 이게 되게 막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근종일 때. 근종이 너무 크면은 육종이란 악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육종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근종이 있을 때는 꼭 통증이 없더라도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 임신하기 전에 까지는 아가씨일 때는 산부인과 가기 쑥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알게 되어서 산부인과를 갔다 와서 자궁근종 치료도 잘 마쳤어요. 근데 혹시 내가 결혼을 할 때 나중에 아이를 갖고 임신 출산을 겪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뭐, 경험 있는 여성분들은 실식 초음파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질 바로 뒤쪽에 있지 않은 항문 초음파를 합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질식 초음파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까 우리 앞전 시간에 뭐 크게 안전하거나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출산을 좀 많이 하면 자궁이 좀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자궁근종이 더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봐야 됩니다. 어? 과거보다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발생률이 높습니다. 자, 이 자궁근종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자궁질환 중 하나가 자궁선근증? 그건 어떤 질환인가요? 요즘 그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병이 상근증입니다. 아. 그리고 대체적으로 골반통을 호소하는 월경통이라든지 또는 월경이 아닐 때도 장기적으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원인이 자궁선근증입니다. 아, 어쨌든 굉장히 하복부가 좀 많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신호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자궁선근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궁선근증의 원인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달마다 겪는 월경입니다. 월경이 원인입니다. 에? 월경.
잠깐만, 그게 원인이라고요? 예. 뭐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월경을 하죠. 그 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란을 하고 월경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임신을 해야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징후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은 임신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그쵸? 뉴스에 나오고. 임신 잘 안 하지만 실제는 소경은 더 빠르고 결혼 늦게 하고 또 출산은 적게 하고 그럼 뭡니까? 월경만 계속 증가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또 굉장히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죠. 아니니까 예, 예. 어쨌든 예, 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자궁선근증과 자궁근종의 증상에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 네. 자궁선근증은 통증이 주 증상입니다.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궁선근증은 여성들이 나이가 한 30대 지나면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초경부터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그 병이 월경과 관계되는 병 중에 자궁내막증이라고 있습니다. 아, 뭐가 많다. 네. 네. 자궁내막증은 우리가 월경을 자궁 그 강에서만 월경을 해야 되는데 자궁 바깥에서 가가지고 자궁 난소, 네. 난소라든지 골반벽, 또 직장 그 표면에서 골반 강내에서 하는 병이 자궁 내막증입니다. 그 자궁선근증은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치료 방법이라고 딱히 없습니다. 어? 듣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지금 한 2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결국 이게 호르몬에 관한 질환이기 때문에 요즘은 자궁선근증 초기에는 자궁강내에 루프의 일종인 그 루프의 안에 그 호르몬이 들어있는 루프가 있습니다. 네. 그 치료제 호르몬이죠. 그것을 자궁강내에다가 설치하면은 초기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심할 때는 그때는 수술밖에 없죠. 네, 이 자궁은 또 우리 여성들에 있어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주 들여다보고 또 어떠한 질환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평소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궁근종의 검사법과 또 자궁근종과 비슷한 듯 다른 질환인 자궁선근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풍성한 건강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